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돈 스파이크는 지난 1996년 포지션 개건 멤버로 데뷔했으며 유수의 가수들과 곡 작업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그는 요리사로도 활약하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먹방, 요리 등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모습도 함께 선보여 왔는데요. 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죠.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고 체포영장을 받아 26일 오후 8시쯤 강남 호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후 확인 결과 A씨는 돈 스파이크로 확인되었는데요. 출동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이 발견되었고 현재 돈 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돈 스파이크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,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. 한편 현재 돈 스파이크는 유튜브 채널 고길이 돈 스파이크를 운영 중이기도 한데 논란 때문인지 영상도 모두 비공개로 돌려버린 상태죠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형님 멀리 안 갑니다. 고기 팔아서 약 사신 건가요?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러신 거예요? 입장 좀 내주세요.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